안녕하세요. 김윤수 군수입니다. 역할은 장혜준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. 김갑수 형님, 저희 형님, 이복 형님이신데, 저를 이렇게 검사가 되기까지, 키워주신 부모와 같은 이제 형님, 동생 관계고, 그리고 또 이지윤 씨하고는, 형제 같은 그런 삼촌, 조카 관계입니다. 앞으로 제가 그려나갈 얘기는 뭐 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, 또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 양진성 씨와의 또 러브 라인 관계도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얘기고요.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.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또 소감을 들어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재윤입니다. 우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맡은 역할은 장지환이라는 역할입니다. 김유수 선생님과 김갑 선생님의 아들 역할이고요.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,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 가정의 화목한 그런 화목함이 약간 흔들리긴 하는데 그걸 통해서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. 그 가족이. 예. 저는 부족한 거 없이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들인데 그렇기에 더 그 과거의 기억들이 큰 상처로 다가오고 그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게 되죠. 아무튼 열심히 연기하고 있으니까요.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이 홍보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재윤 씨의